대입제도 변경에 따른 2017학년도 주요 대학의 변화 전화, 전망 및 대응 전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대입제도 자체가 내년 8월이면 확정됩니다. 우리 중3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수험생 숫자도 줄어들었고 대학 들어가기 좀 더 좋아졌고 대교협 제출 시기가 옛날 같으면 그 학생이 고3이 되는 4월 달에 초안을 내고 8월 말에 최종본을 냈어. 그 중간에 막 바뀌기도 해.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는 명료함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3들은 이미 확정돼 있어요. 11월까지 다 냈어. 고2 될 애들은 내년 4월까지 내야 돼. 고1 될 애들은 내년 여름 방학 딱 끝나면 여러분의 대입 전국 대학에 대입안은 확정됩니다. 그래서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어. 2년 반 동안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내년 요 안이 확정되고 나면 여러분을 위한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럼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러면 또 그 정도 되면 내 성적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학생부 내가 선골이 될지 진골이 될지 육두품이 될지 아니면 평민으로 떨어질지 그럼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전략을 딱 결정해가지고 고3까지 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대입의 패러다임이 그래서 요 그림인데 학생이 정시로 가면 수능에 작년보다 수능의 문이 많이 넓어졌죠. 그 다음에 수시로 갈 학생은 일단 학생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돼. 학생부 교과형으로 갈까 아주 좁은 길이야. 종합형도 되지만 이것도 성적이 아주 좋은 소수의 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좁은 길이다. 논술도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좁은 길이다. 그래서 수시로 많이 뽑기는 하지만은 합격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선택된 애들에게만 열려있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반 승부를 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그림은 그런 의미에서 그려낸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주요 대학 안은 시간 관계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주요 대학 안은 앞에서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면 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멘트들을 쭉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대학 입시 시작은 내신 관리다. 중3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보는 첫 시험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기에서 선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3학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교과명이 국수형이었고 수능은 은수회 이게 달랐어요. 시험도 좀 달랐어요. 학교 교과와 수능시험이 약간 달랐어. 그런데 올해 수능부터는 수능이 교과로 많이 수렴됐어요. 옛날 초창기 수능이 아니야. 수능이 아니고 교과형 수능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부터. 그 시험 이름도 똑같잖아.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 영어는 영어.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가 작년에 6명밖에 안 나왔는데 33명이나 나왔어. 내신 준비를 잘하면 수능 준비도 되는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 내신 관리 열심히 하는 공부가 수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따야 되는데 내신 따는 거는 상대평가니까 거기서 밀린 학생은 이제 다시 전략 수정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신에 승부 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 입시 시작은 내신 관리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 요소를 배열을 한 걸 보면 작년까지는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교과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 의학성적 특별활동, 자격증, 독서, 기타, 로봇, 뭐 온갖 곤충 관찰, 뭐 온갖 거 다 했어. 뭐 논문도 쓰고 별별 짓을 다 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가랭이에 찢어진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애들이 안 한 걸 엄마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 와. A아빠하고 B아빠가 서로 대학 교수인데 아들이 고3이 있어. 서로 반대로 논문을 써가지고 입학사정관제에 제출을 하지를 않나. 그런 일들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대입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걸 어느 정도 해소했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하면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 해야 돼. 교과 중심으로 기본기를 쌓아야 돼. 그쵸? 여기에서 아주 탁월한 성골들은 그대로 계속 가면서 조금 떨어진 애들은 수능 쪽에 빨리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교과가 좋은 애도 수능은 잘해야 돼. 왜냐하면 최저학력 통과 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1단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과 내신 중심으로 기본기를 쌓고 그 다음에 수능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1학년 2학기부터 다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예 교과 학생부로 계속 갈 학생 같으면 비교과 스펙 정도 준비하면 되는 거고, 학생부로 어려운 학생은 수능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논술이라든지 3단계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때까지 대입은 정신없는 혼란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 1단계는 우리 중3들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1단계는 교과 중심으로 학교 내신 관리 철저하게 선점한다. 그 다음에 수능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하면서 내가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정도에서 대입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학생부 전형을 초점을 두면 그게 맞는 비교과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고, 나는 학생부로는 좀 어렵다. 그럼 논술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3단계로 배치하면서 올라가야 되고, 저 중에 중간에 2단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지? 요거 다시 여러분들 집에 와서 읽어보고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 내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 고등학교 첫 시험을 잡으면 대입에서 승리한다. 그렇죠? 왜? A군이 되어라 이 말이야. B군 첫 시험 망치면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 얘는 첫 시험 딱 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가면 금방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첫 시험에서 승부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넘어갑니다. 아, 그 밑에 있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과도한 선행학습은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머니들이 괜히 애들을 너무 과도하게 선행학습시켜가지고 지금 중3애가 고등학교 수학과정 다 마친 애도 간혹 있어. 얘는요 제대로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고등학교 과정 했다 해도 허점이 있는 거고, 지는 한번 했다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보면 신선함이 떨어져.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완벽하게 시험 치려고 하면 반복이 더 중요하잖아. 무리하게 고등학교 전과정까지 할 필요 없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만, 1학년 1학기까지만 이번 겨울에 선행하는 것이 중간기말고사를 더 선점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란 말이야. 왜 대단하게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기하백타까지 다 하고 난리냐 말이야. 걔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과도한 선행은 상당히 위험하다. 아시겠습니까?